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온지한 일주일이 된것 같은데, 이제 일상에 적응해서 저의 할 일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저의 점심은 어제 오빠랑 산 빵에 어젠가 그제 먹었던 햄을 넣고 또 똑같이 잼이랑 크림치즈를 넣었습니다. 애쉬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누워서 있네요. 오늘은 오빠 팀 회식에 제가 안 돼. 제가 말 거는 줄 알고 돌아갔나 봐요. 오빠의 직장이고요. 직장 뷰가 너무 좋네요. 아프리카 느낌이 물씬 납니다. 여기는 이탈리안 마켓이고 모든 재료가 다 50% 할인한대요. 근데 지금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많이 팔린 상태. 트러플 들어간 부라타 치즈야? 오. 너겟. 밀키트가 있어. 정빈이 요거 사셨어. 그러더라고. 얘는 별로인 걸로. 뭐야, 다리가 또 왔네. 뭐야? Sorry? 은근 익숙한 게 다 있는 마켓인데 여기에는 이탈리안 제품이 다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탈리안 마켓이라고 그런가 봐요. 이 쿠킹크림 뭐 이렇게 휘핑크림 다 있는데 가격이 살벌하네. 한국이네, 한국. 저는 다이어트를 할 거기 때문에 풀을 사고 이 드레싱을 사서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네. 이것도 옆에서 써는 햄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같아요. 오, 여기 떨어졌네. 제가 먹은 게 이거예요. 이거. 18,000원. 근데 괜찮더라. 이게 다 직접 그리시는 건가? 아, 네. 비싸게 골랐네. 오늘의 식사 사람만 적으면 루프탑이 딱이긴 한데 오늘 8명이라서 루프탑이 너무 막 뷰가 참 좋네요.
엄청난데? 네. Because I think on the name of the textbook meeting, not only committee members, all the members they were. 날카 까치거든. 이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고요. 오늘도 새로운 옷을 장만했어요. 짠! 이게 밑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 바지. 신기하죠? 양쪽으로 이렇게 바지고 이게 이렇게 끈이 있는데 이거로 탑으로 입을 수도 있고 여기 밴딩이 돼 있어서 탑으로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지로 내려서 그냥 바지 입고 위에 티 입을 수도 있어요. 천을 이렇게 넓게 아마 세모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되게 화려하죠?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갑. 장지갑을 장만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오빠랑 지난번에 가서 흥정을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옷도 여기서 사고 이것도 사고 또 같이 간 다른 여자분도 옷을 사셔서 옷을 할인을 받고 이거는 최대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 한 7,500원 정도입니다.